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치기 이전에 키를 꼽잖아요. 키를 높이 꽂을까 낮게 꽂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은 키 높이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키를 높게 꽂을까 낮게 꽂을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는데, 프로들은 공을 높이 띄우고 낮게 깔아치고 돌려치고 깎아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프로겠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구질이 한정적이에요. 한 구질, 많게는 두 구질이 나겠죠. 스윙을 할 때 티를 낮게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티를 한 50mm, 55mm, 45mm 정답은 없어요. 저는 지금 티 높이를 한 40mm, 한 35mm 정도로 굉장히 낮췄어요. 제가 하던 것보다 많이 낮춘 거예요. 티를 계속 낮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의 구질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땅과 지면과 공의 위치가 가깝잖아요.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스윙 궤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백스윙 할 때 올라가는 백스윙을 하게 돼요. 그럼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밑에 있는 공을 치려고 위에서 밑으로 눌러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아치는, 내려치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바닥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니까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냐, 티 높이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높이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하지만 바로는 잘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원래 꼽던 것보다 많이 높아 있어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일단 부담이 돼요.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뽕샷이 날 것 같으니까 티를 무서워서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뽕샷이 날 수 있는데, 바로 필드에서 적용하기는 뭐하지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키를 계속 높이는 연습을 해야 어떤 스윙이 나오냐,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안쪽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어퍼블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키가 낮으면 낮을수록 클럽이 위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스윙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어퍼블로가 아니고 다운블로의 스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와 반대로 만약에 여기 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높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리기 힘들고, 높이 쓰면은 낮은 곳으로 안쪽으로 뒤로 낮게 백스윙 탑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슬라이스가 나고 공이 깎이고 당겨치고 하는 스윙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티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티 높이가 한 50mm가 한 중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티 높이가 아마 한 40mm, 진짜 적게는 한 35mm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티 높이를 한 5mm에서 10mm 정도 올려보시면 처음에는 뽕샷이 날 수도 있지만 스윙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스윙보다는 낮아서 올라가는 스윙으로 바뀌실 거예요. 네, 이와 반대로 티 높이가 굉장히 높은 분들을 한번 봐볼게요. 아까는 티 높이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윙을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티 높이가 높으면 많이 올려치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또 티 높이를 낮추게 되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처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뒷땅을 칠 것 같아서 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계속 올려치는 스윙을 하다 보니까 스윙이 너무 뒤에서 밑에서 들어오고 너무 과한 어퍼블로 스윙을 이때까지 했었기 때문에 티를 낮춰버리면은 뒷땅을 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계속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더 머리가 뒤에 있고 왼쪽에 올라가서 익스텐션 되는 스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티 높이를 과감하게 낮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티 높이를 많이 낮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티 높이가 낮게 되면은 중심의 축이 보다 공 왼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티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클럽을 위로 들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위에서 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의 탄도가 많이 뜨던 게 많이 낮아질 거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티 높이에 대해서 레슨을 했었는데, 나의 구질이 너무 뜬다, 너무 낮게 간다, 슬라이스가 난다, 훅이 난다 이러신 분들은 티 높이 높낮이를 잘 조절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구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